네, 디프렌치에서 리액션을 받고 있는 민혁입니다. Please keep your eyes on us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Love you all. Yeah, love you. 우와, 지금 알러뷰를 하셨어요. 재밌게 알러뷰를 외쳐주셨고. 아, 지금 무대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열정이 대단한데, 우리 처음에 불러주셨던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무대는 저희 댄스 퍼포먼스와 함께 데뷔 앨범 0806의 타이틀곡이 테니스를 보여드렸는데요. 테니스는 이제 트렌디트의 힙합 대사만 장르고, 장르이고, 신인의 당찬 포부와 패기를 알려낸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현재 힙합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힙합돌답게, 왜 근데 컨셉이 힙합돌로 정해진 거예요? 사실 저희는 처음 오디션 공모 자체가 힙합 아이돌을 뽑는다는 오디션이었어요. 그 오디션에 저희들이 제 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 발로 저희는 처음부터 힙합 아이돌을 꾸몄습니다. 아, 이렇게 컨셉이 확실하니까 또 많은 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디크런치 귀하는 데뷔 1주년을 맞이해 소로부산 어린이재단의 아름다운 나눔에 함께하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소중한 후원자가 되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24일 소로부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지역 본부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오늘 몇 시쯤 오셨어요? 팬미팅 때문에 저를 찍으셨죠? 네. 식사도 하셨나요? 아니요. 팬미팅 같이 먹을까? 같이 먹었는데 팬미팅 때문에 다 저희가 편지도 다 뜯어서. 아, 멋있다. 네. 보통 4곡 정도에서 5곡까지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힘들죠. 네,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저희 노래 안무가 다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직접 봤습니다. 네, 다 직접 봤는데 이거 스포일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체력을 길리려고 저희는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연습실을 돕니다. 돌아요? 네, 낍니다. 뛰면서 노래를 하려고 좀 많이 하면 아저씨 이제 댓글 댓글 CCTV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노래가 안 들리구나. 맨 앞에 이제 오비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자 따라옵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더 빨리 더 빨리 제가 뒤에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칩니다. 아, 그거네. 스파르타. 네, 지금 힘든 것 같은데요? 와,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 저희가 연습하면서 아무래도 저희는 핸드마이크를 전부 다 보니까 연습실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연습을 했는데 이 핸드마이크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손 중에 지금 상처가 좀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다 핸드마이크에 부딪혀가지고 연습실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리더가 오브이 한번 뽑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위에 돼 있었는데 위에 우리가 쓴 거네요. 맞춰보죠. 가위를 그렇게 됐어.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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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혁 씨 하나, 둘, 셋, 체크! 민혁 씨
자, 자기 PR 보여줘. 날 가져가라. 저희 팀의 주제는 큐티 뽑자기. 큐티 뽑자. 큐티 뽑자. 큐티 뽑자기. 하나, 둘, 셋. 큐티 뽑자. 오. 큐티 뽑자 하면 갑니다. 자, 큐티 뽑자. 오.